자, 2018년도 11월 20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랜만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은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기술적 받는 구간이 오는 구간이니까 제가 뭐 그다지 동영상을 녹음을 안 해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구간에는 제가 시황 분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장중에 아주 장이 좋은 날은 배팅을 좀 그래도 하는데 장이 별로 안 좋은 날들은 투자를 많이 못하죠. 그렇게 해서 뭐 20만원, 21만원, 19만원, 11만원, 35만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제장에 강하게 코스닥이 상승을 줬죠. 상승을 주고 그 다음에 코스피 종목도 기술적 반등이 어제 왔었는데 어제 꼭지점을 정확히 때려 맞고 주가가 빠졌거든요. 자, 어제 왜 코스피가 고점 약 2112포인트 왜 여기를 때려 맞고 밀렸는가? 여기는요 무조건 때려 맞고 밀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음봉까지 밀렸었죠. 자, 이런 시황 분석은 제가 조금 있다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천천히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 19일날 주식전업투자 경청님 35만원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우주님입니다. 우주님, 여러분 뭐 제 방송 꾸준하게 들어보신 분은 알고 계시죠. 자, 우주님 그동안에 뭐 지난주는 뭐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이렇게 꾸준하게 소액 투자를 하시다가 하루에 방송을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참여가 아침장에 시황을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이 별로 안 좋으면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2의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 달에 뭐 제2의 직장 생활을 해봐야 나이 60 넘어서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 분인데도 놀면 뭐하리 뭐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일하시면서 청춘을 지금 되찾고 싶어 하시는 저희 카페 우주님입니다. 저한테는 형님뻘이고요. 자, 어제 105만원 수익을 내서 굉장히 기분 좋다. 뭐 한 달 만에 거의 뭐 조금만 있으면은 그냥 2천만원 이렇게 벌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요 직장 생활 하면서 한 달에 1500만원, 2천만원씩 이렇게 벌면 이거 정말 노다지 줍는 거죠. 저희 카페에 와서 붉은 태양 만나가지고 정말 노다지를 매일 줍는 겁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돈벼락을 맞으시는 건데. 자, 이제 삼손님. 자, 삼손입니다 해서 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52만원의 수익을 냈고요. 자, 오늘은 지금 11월 20일이죠. 오늘 전업투자 경청님 수익금이 20만원 하나만 지금 자료가 올라와가지고 빨리빨리 올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회원들이 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일단 경청님 거 자 50대 초대고요. 직장생활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22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경청님.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종합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천천히 시장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전업 투자한 지 지금 한 달 첫 번째 주가 지금 그렇죠. 한 달 지나서 지금 첫 번째 주, 두 번째 달 첫 번째 주 지금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수익률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매일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자, 이거 하나씩 하나씩 자료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나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꿈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저희 카페의 전업투자 수익을 내서 미래를 밝혀주고 싶다.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종합주가 흐름에 대해서 뉴스 검색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언제쯤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돌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뭐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를 줬고요. 코스피도 강하게 상승세를 주다가 어제 꼭지점이 정확히 때려맞고 밀린 겁니다. 이 구간은요, 이 구간은 무조건 그냥 2112포인트 이 부분이 오면 무조건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입니다. 원래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어제 뉴스에 보면 좀 기가 막히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뭐 강하게 주가가 반등권을 주니까 앉아가지고 온갖 좋은 소리가 다 나오더만 오늘 와가지고는 이제 갑자기 금통유 대기모드 금리 보합, 자, 코스피 외면하는 외국인, 코스닥 떠나는 기관, 또 이런 뉴스가 계속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IT주 부진에 노곤해진 한국 증시 2000에서 이 뉴스 한번 볼까요? 자, 삼성 해서, 자,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게 종합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판단은요, 이거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왜 종합주가가, 코스피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스피 종합주가가 왜 2100포인트만 올라가면 이렇게 때려맞고 밀리는가? 여기에는요, 이 증권시장에는 다섯 마리의 용이 있습니다. 이 다섯 마리의 용은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이 다섯 마리의 용이 다 제각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재를 34편을 하면서도 절대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도 절대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는 앞으로 최소한 한 달 이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절대 못 올라간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자,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못 올라가는 겁니다. 못 올라가요. 때려죽어도 왜 못 올라갈 거예요? 미국 무역전쟁,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보니까 뭐 금통위 하는 이제 또 금리가 이제 또 발목을 잡았다 이러고서 또 앉아가지고 뉴스가 요새 가끔마다 나오죠. 그런 것 때문에 못 올라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 시장은요, 이 종합주가 시장은 다섯 마리의 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게 새끼를 자꾸 쳐요. 왜 새끼를 자꾸 치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시면 코스피, 코스닥이 왜 특정 구간을 절대 못 넘어가는가?
이런 걸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배우셔야 돼요. 지식이죠. 이런 뉴스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오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그날그날 시황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이런 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한 4년 전만 해도 세 마리의 용이 주도를 이뤘었는데 요놈의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새끼를 쳐서 지금 5마리로 늘었거든요.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금융권이 아주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저 새끼가, 죄송합니다. 저놈이 끌고 내려오고, 저놈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요놈이 또 끌고 내려오고, 요런 역할을 아주 복합적으로 이 금융권이 아주 복잡하게 엮여 있다. 그래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뉴스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뭐 이 이야기, 별로 IT 부진에 노곤해진 한국 증시 뭐 이래가지고 못 올라갔다, 이거 절대 아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벼랑 끝에 선 기업들, 그 다음에 현대차 이거 아주 정말 피곤한 거 사실입니다. 현대차 참 이래가지고 가면은요, 이거 대한민국의 또 암울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일인데, 현대자동차 정말 문제입니다. 빨리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제가 회복하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회복되는 게 아니죠. 현대 그 수많은 인재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또 잘못하면 또 정치 얘기가 흘러가면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정치 이야기가 요만큼 손톱만큼이라도 낄 수 있는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뷰 해서 코스피 예매하는 외국인 코스닥 기관 떠나는 기관 뭐 이래가지고, 자, 이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관이 연일 11월 내내 20일 동안 팔아치웠다. 아주 똑똑한 놈입니다. 똑똑한 놈들이에요. 얘네들은 알거든요. 이 5마리의 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얘네들은 알아요. 아니까 11월 내내 팔아먹는 거예요. 왜? 절대 못 올라가거든요. 이제 고기가 달라당 거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11월 내내 코스닥 팔아치웠다. 자,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엿새째 팔았고, 외국인 엿새째 열심히 팔아야죠. 얘네들은 바본가? 제 눈에도 7마리의 용이 지금 5마리에서 7마리가 2마리가 더 늘어가지고 7마리가 늘었는데, 아, 이 외국인들이 그 7마리의 용, 5마리의 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5일 내내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자, 간밤에 크게 흔들린 미국 기술주와 전세계 투자 심리를 여전히 위협 중인 미중 무역 갈등도 이슈. 갈 길 바쁜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붙잡은 요인이다 라고 이렇게 됐는데요. 자, 오늘 어제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던 코스닥이 급락했잖아요. 자, 급락했던 이유 뭡니까? 어제 미국장이 빠졌어요. 자, 이제 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사람들은요, 아, 전날 미국장이 빠져서 오늘 우리나라 장 빠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장 우리나라 장 급락하겠구나. 거의 뭐 이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알죠. 자, 그것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무역 갈등 때문에 지금 어제 하락했다?
정신없는 소리죠.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어제 절대 못 올라가는 장이에요. 자, 미국 시장에는 뭐 너댓 말이에 용이 없겠습니까?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년 8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1년 8개월. 미국 시장에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거대한 용이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거대한 용입니다. 아, 요놈이, 아, 글쎄, 요놈이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놈이 지금, 나 위로 올라갈래? 위로 올라갈래? 라고 지금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선물지수가, S&P 선물지수가 고점을 때려맞고, 하락장으로 무조건 꺾어진 겁니다. 왜? 절대 거기를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 거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밀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이 뉴스 이런 것 때문에 밀린 거 아니에요.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미국 주가의 전체적인 큰 흐름, 다우지수, 그리고 S&P, 나스닥, 이거의 움직임을 한눈에다 캐치할 수 있는 거대한 용이 태어난 지 지금 약 18개월 지났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을 잘 보고 계시면 미국 종합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그거 다 잡아내거든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 같은 거에 절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11월에 코스닥을 팔아치웠다, 기관이. 그리고 외인들도 엿새째 팔아제꼈다. 그럼 얘네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용이 도대체 어떤 놈인가. 그래서 다 매도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 불쌍한 개미들은 앉아가지고 열심히 매수를 하락장인데도 땡겼다. 그래서 약속 빠른 개미들은 팔아먹고 나왔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놈들은 다 물렸다. 이게 지금 개미들의 현 주소입니다. 자, 미중 무역 갈등 우려 여전. 증시 전문가들은 수개월째 한국 증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 무역 전쟁 이슈가 당분간 부정적인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 심리를 자극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 자, 미국장이요. 안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동영상 녹음할 때마다 그랬죠. 절대 못 올라간다. 바닥 찍고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줄이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한달반 전서부터 지금 입이 닳도록 동영상 녹음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우지수가요. 다우지수가 오늘 아주 중대 변곡 구간인데 오늘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가야 돼요. 못 올라가면은요, 이거 골치 아픕니다. 개미들 피눈물이 또한번 터질 수 있는 그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고점에 물리셔가지고요.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 몇 명의 회원이, 지난 한달반 동안에 제 종합주가,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의 그 분석 시황을 보고, 그나마 자본금을, 리스크를 많이 줄이면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지금 전업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 실패 보셨다라고 해서 이 시장이 완전하게 끝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제가 분석해드리는 매일 주식 전업 투자의 방송 실시간 방송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돈벼락을 매일 맞을 수 있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회복되시거나 빨리 빠져나오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 2016년도 6월달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하루에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한도전. 단 하루 영국이 유로연합에서 탈퇴한 날 730일 동안 제가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730일 동안의 도전장을 던져서 내가 하루에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무한도전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730일 동안에 딱 하루 제가 일부러 그날 유로연합이 탈퇴된 날 이날 내가 화룡점정은 찍어야 될 거 아닌가, 전부 다 빨간 날일 텐데 저는 자신 있으니까 도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딱 하루 화룡점정을 33,000원인가를 손절을 쳐서 일부러 그것도 손절 친 겁니다. 이 수익률이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730일 동안에 단 하루 손실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가, 이건 종합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 730일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런 대박 수익을 여러분들 수익률로 가져가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